안녕하세요. 저는 배제대학교 항공문화과에서 어학연수로 오게 된 이예림이라고 합니다. 예림 씨, 그럼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저는 미국에서 홈스테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홈스테이 가족에는 이제 호스트맘, 호스트대디, 그리고 이모, 그리고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여운 딸 아이랑 한명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이 살고 있는 호스트 패밀리에 좋은 점이 있어요? 저희 호스트 패밀리는 특히 이제 이모가 계셔서 항상 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이모가 해주시는데 처음에 제가 잘 적응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저로 만들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홈스테이 생활하는 거랑 한국에서 이렇게 살았던 거를 비교하면은 달랐던 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일단 우리 집에서 살고 집에서는 주로 엄마가 가사적인 부분을 맡아서 하셨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홈스테이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유학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빨래나 설거지나 아니면 뒤처리 같은 거는 스스로 해야 돼서 조금은 불편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자립심을 기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호스트 패밀리랑 했던 좋았던 활동이라든지 이런 추억 같은 게 있어요? 저희 호스트 패밀리는 주로 이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화를 할 때는 뭐 학교에 대한 고민이나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들어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영어를 배울 수도 있었고 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 호스트 가족이 여기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던 적도 있나요? 종종 이제 숙제 같은 것도 많이 도와주시고,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친구랑 어디 가야 돼서 버스를 타야 했던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돈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지가 않아서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호스트 가족분들께서 동전을 이제 몇 센트를 얼마를 내면은 버스를 탈수 있고, 어디서 버스를 타면 되니까 데려다 줄게 하면서 정류장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던 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럼 예림 씨는 이제 앞으로 홈스테이를 할 학생들인데 뭔가 이렇게 걱정이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저도 처음에 이제 홈스테이를 한다는 말을 듣고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또 다른 가정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많이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와보니까 확실히 가정이라 그런지 온기도 있고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